오늘 나경원 후보와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법 연고도 없으면서 여기에 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왔다. 여당의 중지 여론으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나경원 후보 잡으러 왔다. 나경원 후보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으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토록 우리 나라를 흔들게 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하지 마라 직설이 못하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당당히 경찰서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을 떴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역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나 있을 법한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고 독재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시도를 알아차리고 전국의 경찰서장을 다 불러 모아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제가 잘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상대는 무릎을 꿇었지만 나경원 후보는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결코 목이 잘릴지언정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우라고 면책 특권을 주고 불체포 특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두려운 것이 있다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이 그랬죠. 국민의힘 중진들을 누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안 건드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다가 목이 잘렸던 것입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상대 후보와 다릅니다. 제가 만일 국회의원이 된다면 동작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권력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투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손에 왕자 쓴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는 그 사람이 국민이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4월 10일, 4월 5일,
4월 6일 투표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중간평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잘했고 2년 동안 잘해서 먹고 살기 좋았고 남은 3년이 기대된다고 생각하시면 집권여당에 투표하십시오. 지난 2년이 살기 어려웠고 남은 3년이 더 걱정된다 하면 기호 1번 민주당에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러울 때도 정동영 대통령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감사합니다.